네, 안녕하세요. 레드미라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원핸드 짐벌 크레인, 그리고 크레인 M이 아닌 스마트폰용 짐벌인 Z1 스무스 2에 관해서 자세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 눈앞에는 지윤테크 Z1 스무스 2, 그리고 네, 유오플레이 2, 그리고 DJI의 오스모 모바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다양한 짐벌들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제가 봤을 때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또 애용하고 있는 짐벌들은 이 앞에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국내에 이와 같은 스마트폰 짐벌은 제 생각에는 2년 정도 전에 네, 램파트에서 출시된 HHG01이 아마 거의 최초였을 거예요. 그 이후로 정말 다양한 그리고 많은 업체에서 스마트폰용 짐벌들을 출시를 했습니다. 자, 우선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유쾌한 생각에서 제가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Z1 스무스 2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DJI 오스모 모바일과 Z1 스무스 2에 대한 비교 영상을 만들었었죠. 그런데 그때 영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비교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한, 네, 제품에 대한 자세한 그런 기능이라던가 활용법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 Z1 스무스 2에 관해서 크레인이나 크레인 M만큼 좀더 디테일한 영상을 많이 요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있는 네, 지윤테크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짐벌인 Z1 스무스 2에 관해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아마 영상은 크레인처럼 조금은 몇 편으로 나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이 지윤테크 Z1 스무스 2에 관해서 네, 전반적인 개요와 그 다음에 모드 네, 활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한번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지윤테크 Z1 스무스 2에 관해서 네,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윤테크 Z1 스무스 2 같은 경우는 현재 지윤테크사에서 판매하는 최고급 플래그십 스마트폰 짐벌이에요. 우선 Z1 스무스 2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은 제가 봤을 때뭐 항상 그렇지만 지윤테크의 가장 큰 장점, 네, 한 가지죠. 강력한 모터 파워. 강력한 모터 파워가 원핸드 짐벌 크레인이나 크레인 M처럼 스무스2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력한 모터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기능들도 있지만 역시 지윤테크 하면은 압도적인 네, 스마트폰 그리고 고프로 또는 DSLR, 미러리스 짐벌들을 다 포함해서 압도적인 모터 파워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잠깐 하단에 미니 트라이포드를 제거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바로 지윤테크 Z1 스무스 2입니다. 스무스 2 같은 경우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네, 스마트폰이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액세서리를 장착을 하면은 고프로도 장착이 가능하고요. 고프로 3부터 4, 5까지 별도의 액세서리가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스마트폰 짐벌만으로도 네, 고프로도 운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민감하신 부분, 무게죠. 무게 같은 경우는 지금 390g이에요. 배터리를 장착한 상태에서 390g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아이폰이 아닌 아이폰 플러스나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는 옆쪽에 무게추를 달아야 되는데 무게추를 장착을 하면은 네, 무게는 450g입니다. 네,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고 보여드렸던 짐벌들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무게에 속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타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Z1 스무스 2 같은 경우는 18650, 네, 18650 대용량 배터리가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대용량 배터리 하나로 대략 4시간 정도 활용할 수 있어요. 물론 날씨에 따라서 그리고 운용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배터리 타임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4시간 정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스무스2에 스마트폰을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장착하는 건 매우 간단하고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다음번에 리뷰를 하겠지만 스무스2에는 새로 라이브 그립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본 오리지널 스마트폰 그립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자, 우선 전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옆쪽에 보시면 황금색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대략 4초 정도, 3초 정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원이 들어갑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윤테크 제품들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이거예요. 압도적인 모터 파워. 그만큼 내가 과격한 또는 익스트림 스포츠를 촬영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안정적인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강력한 모터 파워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매우 강력한 모터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짐벌을 활용하더라도 그냥 팔로우를 하거나 또는 따라가거나 걷거나 하는 경우보다는 회전을 하거나 좀더 과격한 움직임을 많이 구현을 하는데 그와 같은 부분들이 이렇게 강력한 모터 파워가 지원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면에 보시면 조이스틱이 있어요. 이 조이스틱으로 상, 하, 그리고 좌우가 가능합니다. 자, 이것들은 모드가 있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이렇게 위, 아래로 움직이는 황금색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제가 다음 리뷰 때 말씀드리겠지만 블루투스가 연동이 돼서 지금 카메라의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 확대, 축소, 당연히 녹화, 해제, 사진 촬영이 모두 다 가능한 버튼입니다. 자, 우선은 오늘은 제가 전체적인 개요와 모드를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우선은 전체적인 개요는 이 정도이고요. 제가 이제 이 지윤테크 스무스2가 가진 다양한 전문 영상 촬영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제품을 최초 구동했을 때는 모드 1번입니다. 모드 1번은 지금 보시다시피 나를 따라오는 팔로우 모드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동영상 촬영 모드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헤드가 나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헤드를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정면을 바라보고요. 가장 기본적인 동영상 촬영 모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조이스틱 같은 경우는 틸트축이 움직입니다. 틸트축은 320도가 움직입니다. 360도가 아니라 320도입니다. 그리고 전문 캠코더처럼 아주 천천히 그리고 빠르게가 강약 조절이 가능해요. 자, 이게 모드 1번입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영상 촬영 모드예요. 자, 그리고서 여기 있는 조이스틱을 한 번만 딸깍 누르면은 모드 2번이 됩니다. 자, 모드 2번은 락 모드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짐벌을 돌려도 짐벌이 절 따라오지가 않죠. 아까 팔로우 모드랑은 완전히 정반대죠. 지금 짐벌이 날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런 모드를 어떨 때 활용을 하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와 같은 모드는요, 굉장히 기계적이고 사람의 손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독특한 영상미를 구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늘을 촬영한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만약에 내가 하늘을 촬영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 헤드가 고정이 됩니다. 한쪽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이중적인 움직임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죠? 지금 영상을 보시는 거는 제가 예전에 크레인으로 이 동일한 2번 모드로 촬영한 영상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영상미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2번 모드가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자, 만약에 제가 슬라이더,
슬라이더와 같은 효과를 조금은 연출하고 싶다면은 2번 모드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이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스무스 툴을 놓고 촬영을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아주 부드러운 슬라이더와 같은 느낌을 잠깐은 연출할 수가 있어요. 약간 휘어져 있는 아크 슬라이더와 같은 그런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는 게 바로 2번 모드예요. 그리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조이스틱으로 이제는 패닝이 됩니다. 이 패닝은 360도로 패닝이 됩니다. 중간에 걸림 없이 360도로 패닝이 되고 당연히 틸트 축도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2번 락 모드예요. 만약에 내가 이 스무스 툴을 삼각대에 거치를 하고 아프리카 TV 방송이나 페이스북 라이브를 할 때 풍경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2번 모드로 해서 내가 이렇게 파노라마 샷도 보여줄 수 있겠죠. 360도로 회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모드를 알려드릴게요. 3번 모드 같은 경우는 두 번 딱딱 누르시면 네, 3번 모드가 됩니다. 3번은 틸트 락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하고 매우 유용한 모드예요. 자, 3번 모드 같은 경우는 우선 말 그대로 틸트 락 보세요. 아까 같은 경우 1번 모드에서는 제가 짐벌을 내리면은 짐벌이 이렇게 정면을 봤습니다. 하지만 틸트가 고정되기 때문에 아래를 보죠. 이게 굉장히 독특한 영상미를 연출할 수가 있어요. 자, 1번 모드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1번 모드는 이렇게 되죠, 카메라가. 근데 이렇게 고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모드로 뭘 촬영할 수 있냐? 어떤 걸 촬영할 수 있냐? 자, 지금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사람을 촬영할 때 아래에서 이렇게 천천히 위를 올라오는 영상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말이 틸트 락이지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롤축이 움직이죠. 수평. 자, 이렇게 수평이 움직입니다. 사실 근데 이와 같은 부분은 원핸드 짐벌 크레인이나 크레인 M 같이 다양한 카메라와 렌즈를 장착하는 경우는 카메라와 렌즈의 크기, 무게에 따라서 약간씩 롤축이 틀어질 수가 있는데 사실 스마트폰 짐벌 같은 경우는 뭐 장착하는 그 스마트폰의 크기와 무게가 다양하지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그렇게 틀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네, 짐벌이잖아요. 짐벌이다 보니까 이 캘리브레이션이 조금씩은 네,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이렇게 3번 모드에서 좌우로 조이스틱을 움직이면 롤축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평을 맞추고 촬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이게 3번 모드예요. 그 다음에 3번 모드에서 어떻게 다시 1번 모드로 가냐? 한 번만 딸깍 누르시면은 이제 1번 모드로 갑니다. 근데 이게 간혹 3번 모드에서 한 번만 딸깍 누르면은 원래 1번 모드로 가야 되는데 가끔은 2번 모드로 갈 때도 있어요. 이게 약간 조금 지운테크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땐 다시 한번 누르면 1번 모드로 갑니다. 자, 이게 바로 지운테크 Z1 스무스 2의 다양한 세 가지 동영상 촬영 모드예요. 이 부분은 스마트폰 짐벌 또는 고프로 짐벌인 에볼루션 그리고 크레인M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전문 동영상 촬영 모드입니다. 자, 한번 제가 이 Z1 스무스 2로 촬영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영상을 보시죠. 가세요. 좋아요. 좋아요. 자, 영상을 보셨죠? 지금 제가 스마트폰을 장착해서 Z1 스무스 2로 촬영한 영상을 잠깐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과격한 움직임도, 다양한 움직임도 멋지게 소화를 하는 그런 강력한 모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 좀 디자인이 투박하다 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모터 파워는 스무스2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요와 세 가지 촬영 모드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여기 Z1 스무스2의 블루투스를 연결을 해서 어떠한 촬영 모드가 또 있는지, 그리고 이런 레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DJI 오스모 모바일이나 아까 보셨던 유오플레이 2나 스무스2나 모두 다 강력한 페이스 트래킹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장단점은 있죠. 자, 그리고 또 제가 이 페이스 트래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우선 여기까지고요. 바로 제가 또 새로운 지윤테크 Z1 스무스2에 관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